이 멧돼지 고기는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해서 절여부를 꽁꽁 싸서 냉동시켰다가 먹고 싶을 때 서서히 해동시키면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 작게 자라는 이유는 얼을 때 속도가 빨리 얼으라고 이렇게 작게 자라는 거예요. 작게 자르는 거야. 이거 하나면 뭐한끼 먹지 않습니까? 장조림에서. 그래서 멧돼지는 이렇게 잘라서 냉동시켜야 됩니다. 다 쌌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아주 빵빵하게 싸서 냉동을 시키면 나중에 서서히 냉장실에서 녹이거나 찬물 속에서 녹이면 고기가 그대로야 맛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업용 랩이 쌉니다. 공업용 랩을 사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저장시켰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맛있는 멧돼지 고기 저장 방법이었습니다.